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 동아일보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아,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네. 예. 뭐 조영우 씨부터 시작해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예. 저는 그게 참 동아일보의 슬픈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아, 무슨 말이냐면, 예. 그만큼 동아일보에 좋은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의식이 있고 올바른 기자들이 많았고, 예. 동아일보 역사에서 좀 동아일보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었던 기자들이 많았는데, 예. 동아일보가 그 기자들을 다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다 쫓겨나고 다 어디서 풍찬 노숙을 하다가 예. 대정부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거기에 다 모이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아일보를 못 받아들였던 게 오늘날의 동아일보 모습을 뭐 상징하는 동아일보의 원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일보 출신 기자들 제가 알고 있기로 전부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투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전화 한통 없었습니까? 무슨 소리세요? 네. 예, 평생을 기자로 살려고 합니다. 아, 네. 예. 아니, 전화가 안 왔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전화가 안 왔습니다. 네. 혹시 우편으로라도, 전혀 뭐, 텔레그램 뭐, 안 이런 거. 왔습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완배 기자님을 정말 저널리스트다운 저널리스트로 남겨두기 위해서 선배들이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뭐, 원래 찬밥이신 건지, 그건 뭐알수 없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후자죠? 압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아, 이완배 기자님, 늦었지만은, 네. 네. 대선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당시, 그때 저와 함께 국민TV 생방송 함께 하셨는데,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어떤 감회가 드시던가요? 너무 감격적이고 기쁜 거는 뭐 당연히 한편으로 있었고요. 예.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도 잠깐 드릴 텐데, 예. 제가 경제학자 중에 전혀 좋아하지 않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의 거두 같은 사람인데, 예. 이 밀턴 프리드만이 한 말을 하나도 저는 안 믿는데, 딱 한마디를 믿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 어떠한 권력도 집권 이후 6개월 내에 모든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너무 강해서 개혁을 쉽사리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주장이죠.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인수위를 거치지 못했고요. 장관도 정권이 출범하면서 바로바로 경제팀 같은 것도 구성이 되지 못했고, 시간이 조금 갭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기득권층이라는 곳의 실력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9년을 거친 이 거친 세월에 예. 급작스럽게 이제 구원 등판을 한 정부인데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앞으로 이 짧게 등장할 이 6개월간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또 얼마나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낼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 뭐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요 얘기는 제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경제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실 말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죠? 네.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요.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40일이 지났으니까요. 예. 경제팀 윤곽도 드러났고요.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그분이 내각을 이끌고 경제팀을 이끌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틀을 잡는 모양새예요. 아마 이두 분이 투톱이 될것 같고요. 예. 이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이라면 뭐 보수 언론하고 야당의 정말 비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셨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 김상조 선생님이 아마 재벌개혁 최전선에서 재벌들하고 쟁투를 벌이는 바퀴 역할을 맡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윤곽을 낮춘 경제팀을 중심으로 경제계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달 동안 보여줬던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 전망하고 그 정책을 이끌 멤버들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로 김상조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은 김상조, 장하성 두 분의 분배론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수요일에는 요즘 강남이 뭐 부동산 가격이 들썩하고 있는데, 예. 정권이 바뀐 이후에 40일 동안 부동산 상황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던진 따뜻한 주거 정책, 이런 화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목요일에는 이게 크게 뉴스가 되진 않았던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강력한 지방분권, 거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뭐 일상적인 뉴스, 월요 경제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주제인 김상조 선생님이 이끌 공정위에 대한 이야기 전에요. 제가 이제 경제 기자니까 대략적인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경제 분야의 점수를 매긴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점수를 어느 정도 주고 싶냐. 근데 저는 100점 만점에 주저없이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역대 어느 정부가 집권 초반기에 이렇게 선명하게 경제 분야에서 자기 색깔을 갖고 분명한 시그널을 시장에 꾸준히 주는 정부가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그래서 매우 훌륭한 100점짜리 40위였습니다. 예. 아무리 좀 냉정하게 보려고 해도 100점이어서 제가 이제 주로 주변 진보 진영 인사분들에게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예. 예. 경제 분야는 뭐 그냥 그런데 정치나 외교 분야에 대해서 여러 진보 진영 인사분들도 저하고 감정이 비슷한 거냐?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놀라워서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기대가 큰 정권 교체였죠. 그런데 예. 보통 그렇잖아요. 기대가 아무래도 크면요. 막상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권 행보는 기대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고 되찾아온 민주정부고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는 대선이었고 예. 당연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받고 출범한 정부가 그 엄청난 기대보다도 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정무 편집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지식인들, 이분들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진보적 지식인 중에 현석훈 부장도 있습니까? 아, 현석훈 부장하고 만나면은 예. 주로 목살을 많이 먹죠. 정치 이야기 안 아, 하고. 좀. 아, 근데 이 이야기를 물어본 사람 중에 현석훈 부장도 있어요. 현석훈 부장도 똑같은 경우고, 우리 예. 뭐 사진부 김철수 부장도 똑같은 경우고요. 다 내용은 뭐냐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요. 지나치게 잘하고 있어서 예. 기대치도 높았지만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게 잘하고 있는 아주 드문 지금 일을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번 5년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틀을 문재인 정부가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70년 넘게 성장 성장 거리고 수출 수출 거리고 돈돈 거리고 기업이 모든 일의 중심이고 반면에 민중의 존엄성은 땅바닥 아래로 전락했고 시민들은 끊임없이 착취당했던 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가 이번 정부를 통해서 북일업식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는 그런 좀 역사적인 대전환 시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기대 수준이 많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점 만점에 주저없는 100점이라는 평가를 전제로 김상조 선생님이 이끌 공정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다뤄보고 싶은 뉴스는 김상조 선생님께서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이후에 여러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 임명을 받기 전에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 4대 재벌에 대한 견제, 골목 상권 보호 이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뜻밖의 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상조 선생님은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제가 내일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재벌의 지배구조가 전공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상조 선생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이야기를 할줄 알았죠, 저는요. 예. 그런데 재벌의 지배구조 전반이 아니고 전선을 확 좁혀놨습니다. 4대 재벌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뜻밖의 임기 초반에는 대리점이나 가맹점, 골목 상권 같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에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김상조 선생님을 아는 여러분들과 이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술적인 선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상조 선생님은 지금 한국의 재벌개혁 론자들 중에 재벌들이 제일 두려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문회에서 그렇게 발악적인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김상조 선생님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이라는 말의 화두는 이 추상 수준이 너무 높아서요. 예. 사실 재벌을 개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현실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과 보수 기득권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전술을 구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상이 아무리 드높아도 그게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기득권층의 반발에 휘말려서 좌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술을 잘 짜야 돼요, 재벌 개혁을 할 때는요.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골목상권 이야기를 초반기 과제로 들고 나온 건 김상조 선생님이니까 뜻밖의 들릴 수는 있어도 굉장히 현명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건 임금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장하성 선생님 소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최저임금을 제일 먼저 손을 댄다면요, 제일 피해를 입고 상실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세상공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임금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한다면 반드시 이 중소영세상공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걸 떠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임금 노동자들과 똑같이 한국 자본주의 재벌 시스템의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먼저 손대겠다고 탁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외형상, 뭐 유통재벌의 과욕을 견제한다, 이걸 넘어서요. 재벌개혁이라는 화두가 노동자뿐 아니라 중소 영세 상공인들에게도 큰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영세 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지키는데 앞장선다면 당연히 중소상공인들의 지지도 탄탄해질 것이고, 이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밑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재벌개혁의 전선을 4대 재벌로 좁힌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현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한국의 재벌 문제가 4대 재벌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건 전반적인 경제 생태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 문제를 재벌 전체를 다 손봐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은요, 진짜 맞장을 떠야 되는 겁니다, 재벌들하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개혁파들이 집권 후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상이 두껍지 않아서 실패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나 전술 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층은 그냥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70년을 지배해온 애들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과 싸울 때에는요, 드높은 이상을 갖고 있되 이걸 가슴에 잘 감추고요, 전술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뱀처럼 사악하게 보일 정도로 싸우기도 해야 돼요. 드높은 이상만 믿고 무식하게 바위에다가 계속 계란을 두드린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상조 선생님의 4대 재벌 개혁론을 보면서 전술적으로 어떤 뉘앙스를 느꼈냐면, 개혁 대상을 전체 재벌이 아니라 4대 재벌이다, 이렇게 압축을 해놓으면 소위 말해서 분할 통치라고 하죠. divide and rule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뭐 분할 통치는 고대 로마 시절부터 내려오는 통치의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통치 대상을 두개 세계로 분열시킨 다음에 한쪽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면서 다른 한쪽을 자기 편으로 살살 꼬시는 게이 분할 통치의 묘미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 지배계급이 민중들을 분열시키고 해왔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보수 진영에 사용했던 기술이죠. 그런데 이 갈라놓고 통제한다는 이 로마 시대의 전통적인 분할 통치 기술을 진보 진영이라고 왜 써서는 안 되냐는 겁니다. 개혁 대상을 일단 4대 재벌로 좁혀 놓으면은요, 나머지 재벌들의 반발 강도를 현저히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재벌들도 언젠가 닥쳐올 개혁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눈치를 보고 자정에 나서겠죠. 그런데 자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4대 재벌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뒤로 개혁 대상을 확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상조가 전체 재벌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에 비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4대 재벌로 전선을 좁혀 놓으면 확실히 우리 쪽에서 쓸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는 생각이 저도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김상조 선생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술이 성공한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진보 정부가 재벌과 보수를 통제할 전술 꾸러미를 하나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수는 잘 뭉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저는 두고 보고 싶습니다. 이거 저는 분명히 걔네들 균열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4대 재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중견 재벌들은 조금 더 적절하게 따로 관리를 한다면, 재벌들이라는 거대한 세력도 분명히 저는 분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굉장히 훌륭한
진보 진영이 쓸 수 있는 전술적 카드를 실험을 지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로 제가 김상조 선생님의 공정위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이 공정위라는 조직의 역할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1990년에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됐거든요. 예. 근데 여기 수장들을 쭉 보면 거의 대부분 고위관료 출신들이 맡아왔어요. 근데 공정이라는 곳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독점, 불공정 거래 이런 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요, 시민단체적인 성격을 지녀야 됩니다. 경제 검찰의 성격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수장을 계속해서 경제 관료들을 시키니까 재벌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거의 소홀히 해왔죠. 그러니까 공정위가 다른 경제 정부 부처하고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03년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셨던 강철규 전 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예, 이분이 예. 경실련 공동대표 출신이시죠. 시립대 교수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최초로 저는 사실 정상적인 공정위원장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가 또 다시 백도를 해버렸죠. 재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라 재벌 수건 사업을 뒤치닥거리 해주는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이재용한테 지배구조를 몰아주기 위해서 계속 밀고 있는 제도가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설명이 복잡해서 과거 드렸던 설명으로 대체를 할 텐데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순전히 이재용한테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회사들을 몰아주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딱 하나 이재용을 위한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9년 동안요. 이명박이 들어선 이후에 9년 동안 매년 공정위 올해 사업 목표의 1순위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었어요. 이게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계속 도입이 안 됐는데도 뻔뻔스럽게도 심지어 올해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공정위 목표 제1순위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공정위가 얼마나 개판이었나는 거죠. 이건 공정이라고 볼 수 없는 조직이었었던 거예요. 이걸 정상적으로 돌려와야 됩니다. 공정위는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이 진보건 보수건 재벌을 견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육성하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정이라는 조직만큼 한결같이 재벌을 견제하는 조직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료 출신이 맡아서는 안 됩니다. 시민운동 출신이고 재벌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는 분이 맡아야 돼요. 예. 거기에 제일 맞는 분이 지금 바로 김상조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김상조 선생님의 공정위는 아마 제가 보기에 공정위 내부 관료들의 반발도 굉장히 많이 겪게 될 거예요.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공정위만큼은 시민단체 같은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 경제부 경제부처의 정책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는 독자적인 공정위를 김상조 선생님이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조금 이제 그 상징적인 이유인데요. 김상조 선생님께서 2004년에 발표한 재벌개혁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이 있어요. 제가 이 문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문건 맨 마지막에 김상조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어놓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즉 재벌개혁은 국가 지배구조 개선의 축소판이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면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은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고통스럽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과도기적 진통이다. 국가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업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작지만 견고한 성공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진보의 디딤돌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 때문에 이 말을 설명드리냐면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김상조 선생님은 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벌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국가 지배구조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개판인 세상에서 살아왔습니까?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난 과도하게 누적된 이 적폐들을 겪어내고 극복하고 조정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지배구조를 틀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면은요,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시민들의 마음속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벌개혁에 관해서만큼은 한국은 이걸 성공을 해본 경험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촛불항쟁을 통해서 이재용을 구속하고 이제 비로소 성공이라는 경험을 축적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재용이 구속된 이후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재용이 없는 삼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물론 재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국가 지배 문제를 하루의 혁명에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김상조 선생님 말처럼 작지만 견고한 성공 경험들을 축적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일 장하성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한국의 재벌 개혁 문제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장하성, 김상조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김상조, 장하성 두 선생님께서 한국 자본주의와 재벌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재벌 개혁의 최종 단계를 마무리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 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재벌 해체론자도 아니시고요. 영미식 자본주의.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기업 형태를 따라가야 한다고 보는 분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세상하고 김상조 선생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두 분의 카드가 제일 훌륭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70년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재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얘네들하고 끝장을 보자고 덤비는 일이 성공하면 좋지만요.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앞세워서 100년 넘게 한국을 지배했던 토건자본하고 진짜 목숨을 거는 일전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이유로 이 일전에서 패배합니다. 왜 졌느냐? 민중들이 반대를 해서 패배를 해요. 황당하잖아요, 이게요. 종부세를 무너뜨린 본체는 당연히 토건자본이죠. 하지만 외형적으로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일생을 걸고 싸웠던 그 부동산 정책은 외형적으로는 여론에서 밀려서 참패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실전에서 중요한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혁명적 이상이 아니고 성공의 경험이 누적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부동산 정책에서는 우리 민중들 마음속에 성공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의 경험이 하나도 누적이 안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한채안 가진 사람들도 내가 나중에 집 가지면 세금 내야 돼 이런 황당한 이유로 종부세에 반대를 하는 황망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성공의 경험이 누적되면 그 성공의 경험들이 시민들에게 자신감으로 쌓여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진보적인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재벌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동력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조 선생님께서 재벌개혁에 대한 성공의 경험을, 누적을, 그걸 만들어낼 징검다리의 목표를 갖는 게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재벌개혁 이런 이야기만 해도요. 야, 성장률 떨어지면 어떡해. 야, 그래도 재벌이 이 나라에 공헌한 게 얼만데. 기업이 망하면 어떡해. 이런 마타도어부터 극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끝장을 보기 어렵다고 해서 재벌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성공을 모아나가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고 이 시작을 소중하지 않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벌개혁은 정말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이 성공의 경험을 누적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김상조 선생님이 반드시 끼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조호의 공정위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의 탄탄한 지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뭐 여러 그 김상조 선생님과 가까이 일했던 시민단체 간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참 걱정이 많더라고요. 김상조 선생님이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시다고 해요. 전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데 이분이 공정위 내부의 기득권의 반발도 재벌들의 악랄한 반발도 언론의 악랄한 반발도 참 뚫고 가기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많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일했더니 시민운동가 출신들이요. 근데 김상조 선생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도 가져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해요. 예. 저는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한국 사회가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내일은 장하성 선생님과 김상조 선생님이 한국 재벌개혁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계시고 왜이두 분의 카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재벌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카드인지를 중심으로 내일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네. 뭐 현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자면, 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위원장으로 김석동 씨를 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문제가 없는 네. 겁니까? 금융위원장에 지금 물망에 오르는 분들의 하나, 두세 분 정도 있으셨죠? 예. 그리고 김석동 씨가 지금 뭐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요 인물평은 금융위원장이 결정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 지금 함합형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는 구석이 있어서요. 결정이 되면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오늘 이렇게 장하성 수석에 대한 인물평을 들어보니까 별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다른 분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김석동 씨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예. 어떻게 결정이 될진 몰라서요. 결정이 된 다음에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난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아주 알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김상조 호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재벌 기업뿐만 아니라 종편에 대한 특혜, 조중동의 그간의 어떤 그런 행태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방망이를 들면 이거 일거에 해결된다. 언론개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정상적인 기준만 들이대도 지금 종편은 정상적으로 존립할 수 없는 회사들이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뭐 김상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순차적으로 김상조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잘 펼치실 분이니까요. 그 예. 분야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재벌 개혁뿐 아니라 언론 개혁도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장의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또 오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고 되찾아온 민주정부고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는 대선이었고 예. 당연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받고 출범한 정부가 그 엄청난 기대보다도 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정무 편집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지식인들, 이분들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진보적 지식인 중에 현석훈 부장도 있습니까? 아, 현석훈 부장하고 만나면은 예. 주로 목살을 많이 먹죠. 정치 이야기 안 아, 하고. 아, 근데 이 이야기를 물어본 사람 중에 현석훈 부장도 있어요. 어. 현석훈 부장도 똑같은 경우고, 우리 예. 뭐 사진부 김철수 부장도 똑같은 경우고요. 다 내용은 뭐냐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요. 지나치게 잘하고 있어서 예. 기대치도 높았지만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게 잘하고 있는 아주 드문 지금 일을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번 5년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틀을 문재인 정부가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70년 넘게 성장 성장 거리고 수출 수출 거리고 돈돈 거리고 기업이 모든 일의 중심이고 반면에 민중의 존엄성은 땅바닥 아래로 전락했고 시민들은 끊임없이 착취당했던 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가 이번 정부를 통해서 북일업식의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꿈을 이루는 그런 좀 역사적인 데 전환 시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기대 수준이 많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점 만점에 주저없는 100점이라는 평가를 전제로 김상조 선생님이 이끌 공정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다뤄보고 싶은 뉴스는 김상조 선생님께서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이후에 여러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 임명을 받기 전에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 4대 재벌에 대한 그 정책을 이끌 멤버들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로 김상조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은 김상조, 장하성 두 분의 분배론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수요일에는 요즘 강남이 뭐 부동산 가격이 들썩하고 있는데, 예. 정권이 바뀐 이후에 40일 동안 부동산 상황하고, 김현미 도쿄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던진 따뜻한 주거 정책, 이런 화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목요일에는 이게 크게 뉴스가 되진 않았던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강력한 지방분권,
거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뭐 일상적인 뉴스, 월요 경제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주제인 김상조 선생님이 이끌 공정위에 대한 이야기 전에요. 제가 이제 경제 기자니까 대략적인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경제 분야의 점수를 매긴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점수를 어느 정도 주고 싶냐. 근데 저는 100점 만점에 주저없이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역대 어느 정부가 집권 초반기에 이렇게 선명하게 경제 분야에서 자기 색깔을 갖고 분명한 시그널을 시장에 꾸준히 주는 정부가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그래서 매우 훌륭한 100점짜리 40일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좀 냉정하게 보려고 해도 100점이어서 제가 이제 주로 주변 진보 진영 인사분들에게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예. 예. 경제 분야는 뭐 그냥 그런데 정치나 외교 분야에 대해서 여러 진보 진영 인사분들도 저하고 감정이 비슷한 거냐?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놀라워서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기대가 큰 정권 교체였죠. 그런데 예. 보통 그렇잖아요. 기대가 아무래도 크면요. 막상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권 행보는 기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 동아일보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아,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네. 예. 조용우 씨부터 시작해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예. 저는 그게 참 동아일보의 슬픈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아, 무슨 말이냐면, 예. 그만큼 동아일보에 좋은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의식이 있고 올바른 기자들이 많았고, 예. 동아일보 역사에서 좀 동아일보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었던 기자들이 많았는데, 예. 동아일보가 그 기자들을 다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다 쫓겨나고, 다 어디서 풍찬 노숙을 하다가, 네. 대정부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거기에 다 모이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아일보를 못 받아들였던 게 오늘날의 동아일보 모습을 뭐 상징하는 동아일보의 원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일보 출신 기자들 제가 알고 있기로 전부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투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전화 한통 없었습니까? 무슨 소리세요? 네. 평생을 기자로 살려고 합니다. 아, 네. 예. 아니, 전화가 안 왔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전화가 안 왔습니다. 네. 혹시 우편으로라도, 전혀 뭐, 안 텔레그램 뭐, 이런 거. 왔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완배 기자님을 정말 저널리스트다운 저널리스트로 남겨두기 위해서 선배들이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뭐, 원래 찬밥이신 건지, 그건 뭐알수 없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후자죠. 압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아, 이완배 기자님, 늦었지만은, 네. 대선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당시, 그때 저와 함께 국민TV 생방송 함께 하셨는데,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어떤 감회가 드시던가요? 너무 감격적이고 기쁜 거는 뭐 당연히 한편으로 있었고요. 예.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도 잠깐 드릴 텐데, 예. 제가 경제학자 중에 전혀 좋아하지 않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의 거두 같은 사람인데, 예. 이 밀턴 프리드만이 한 말을 하나도 저는 안 믿는 견제, 골목 상권 보호, 이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뜻밖의 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상조 선생님은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제가 내일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재벌의 지배구조가 전공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상조 선생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이야기를 할줄 알았죠, 저는요. 예. 그런데 재벌의 지배구조 전반이 아니고 전선을 확 좁혀놨습니다. 4대 재벌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뜻밖의 임기 초반에는 대리점이나 가맹점, 골목 상권 같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에 이야기를 하세요. 예. 이제 제가 김상조 선생님을 아는 여러분들과 이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술적인 선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상조 선생님은 지금 한국의 재벌 개혁론자들 중에 재벌들이 제일 두려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문회에서 그렇게 발악적인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김상조 선생님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벌 개혁이라는 말의 화두는 이 추상 수준이 너무 높아서요. 예. 사실 재벌을 개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현실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과 보수 기득권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전술을 구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상이 아무리 드높아도 그게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기득권층의 반발에 휘말려서 좌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전술을 잘 짜야 돼요. 재벌개혁을 할 때는요.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골목상권 이야기를 초반기 과제로 들고 나온 건 김상조 선생님이니까 뜻밖의 들릴 수는 있어도 굉장히 현명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 딱 한마디를 믿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 어떠한 권력도 집권 이후 6개월 내에 모든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너무 강해서 개혁을 쉽사리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주장이죠. 예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인수위를 거치지 못했고요. 장관도 그 정권이 출범하면서 바로바로 경제팀 같은 것도 구성이 되지 못했고 시간이 조금 갭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예예예.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기득권층이라는 곳의 실력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강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9년을 거친 이 거친 세월에 예. 급작스럽게 이제 구원 등판을 한 정부인데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앞으로 이 짧게 등장할 이 6개월간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또 얼마나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낼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 뭐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요 얘기는 제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경제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실 말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죠? 네.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요.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40일이 지났으니까요. 예, 예. 경제팀 윤곽도 드러났고요.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그분이 내각을 이끌고 경제팀을 이끌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틀을 잡는 모양새예요. 아마 이 두 분이 투톱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아, 이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이라면 뭐 보수 언론하고 야당의 정말 비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셨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 김상조 선생님이 아마 재벌개혁 최전선에서 재벌들하고 쟁투를 벌이는 바퀴 역할을 맡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윤곽을 낮춘 경제팀을 중심으로 경제계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보여줬던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 전망하고